패드가 고장나서 뭐 소리가 울린다던가 멈추면은 고치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. 여기 보시면은 전원 키가 있습니다. 이거를 눌러가지고 껐다가 켜주시면은 이게 정상으로 가동됩니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월패드가 고장나서 뭐 소리가 울린다던가 멈추면은 고치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. 여기 보시면은 전원 키가 있습니다. 이거를 눌러가지고 껐다가 켜주시면은 이게 정상으로 가동됩니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월패드가 고장나서 뭐 소리가 울린다던가 멈추면은 고치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. 여기 보시면은 전원 키가 있습니다. 이거를 눌러가지고 껐다가 켜주시면은 이게 정상으로 가동됩니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월패드가 고장나서 뭐 소리가 울린다던가 멈추면은 고치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. 여기 보시면은 전원 키가 있습니다. 이거를 눌러가지고 껐다가 켜주시면은 이게 정상으로 가동됩니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월패드가 고장나서 뭐 소리가 울린다던가 멈추면은 고치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. 여기 보시면은 전원 키가 있습니다. 이거를 눌러가지고 껐다가 켜주시면은 이게 정상으로 가동됩니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월패드가 고장나서 뭐 소리가 울린다던가 멈추면은 고치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. 여기 보시면은 전원 키가 있습니다. 이거를 눌러가지고 껐다가 켜주시면은 이게 정상으로 가동됩니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월패드가 고장나서 뭐 소리가 울린다던가 멈추면은 고치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. 여기 보시면은 전원 키가 있습니다. 이거를 눌러가지고 껐다가 켜주시면은 이게 정상으로 가동됩니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